신경정신적 루푸스는 전신성 홍반 루푸스의 한 형태로 뇌와 척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NPSLA 환자들은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진단과 치료 모두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연구 주제는 Autoantibody Profiling on Human Proteome Microarray for Biomarker Discovery in Cerebrospinal Fluid and Sera of Neuropsychiatric Lupus 라는 제목의 NPSLA 환자의 뇌척수액과 혈청에서의 자가항체 프로파일링을 통한 바이오마커 발견입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NPSLA의 진단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인간 단백질 마이크로어레이 실험과 웨스턴 블롯을 활용하여 뇌척수액에서 자가항체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anti-SSA 자가항체가 SLE 환자들 사이에서 신경학적 증후군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자가항체는 NPSLE의 진단과 치료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137개의 자가항원은 신경학적 질환과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자가항원들은 특히 NPSLE에서 뇌척수액 내에 anti-SSA 자가항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NPSLE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과 관련된 자가 면역 반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NPSLE 환자들의 더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와 같이 인간 단백질 칩을 이용한 질병 특이적 자가항체 바이오마커 발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